그래서 보면 배터리가 부식, 처음에 생각한 대로 이쪽도 많이 부식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치입니다. 스크류 드라이버 수리가 문의 들어왔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같으면 충전 포트에다 꽂는 데다가 꽂아가지고 하루 종일 충전을 해도 뭐 나사 하나도 못 푸는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 안에 배터리가 과충전이 되면서 배터리 성능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드릴을 좀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600mA 니켈 카드뮴 AA 1.2V 4개. 이 종이가 이렇게 해지는 거 보니까 과충전이 돼가지고 액이 끓어 나온 것 같습니다. 2300짜리 전 배터리와 TP4056 5V에 꽂아가지고 요 잭 5.5파이잭을 TP4056에 의해 가지고 배터리의 과충전을 막는 방식으로 재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P4056 페로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TP4056 이쪽으로다가 인 해가지고 5V DC 5V 입력을 한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충전 3.7에서 4.2V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18650 0에다가 이렇게 물리시고 이쪽에 5.5파이 접속되는 부분 연결을 해, 이거를 5.5파이 암컷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슈퍼슬 꽂아서 전기를 넣으면 18650이 충전이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팁 중에 하나, 건전지의 전류량을 다 뽑았으려면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직접 뽑아가지고 모터로다가 연결을 해라. 이게 이제 컨트롤 스위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다가 배선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8650 건전지는 연결을 했고 충전 보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전원 인입부 뚜껑이 이렇게 닫히면 이 빨간 LED 이 LED 유저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충전용 선으로 쓸 5.5파이의 뒷면에 USB 선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보조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하면 5V. 다음에 여기 5.5파이에다 꽂으면 네, 충전이 됩니다. 여기 충전이 완료가 돼가지고 여기 충전이 완료됐다는 파란불이 들어오면
이쪽에 파란 불, 녹색 불에다가 이쪽에 있는 충전 중 또는 충전 완료 인디게이터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쪽에 장착을 해서 이제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요 LED를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옮겨가지고 표시만 읽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스가 있기는 한데 좀 말랐네요. 자야 JUD-480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새로 바르고 그러면 작업용 조명 등 다음에 아주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핸드폰 충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충전 중 충전이 다 되면 이 녹색 LED가 점등이 됩니다.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야 JUD-480 4.8V용 미니 드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이치였습니다.